탐벽의 차이점. 네. 탐벽은 뒷자가 숨구멍이 하얀 줄이 있어. 요거는 Y자고 화벽은 X나 W자라 그래. 우리 측백나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측백과 측백나무는 우리 측백나무는 다 측백 측백나무는 앞뒤가 똑같아 모양이. 그래서 군자나무라 그래 옛날부터. 속과 겉이 똑같다. 근데 미국에도 네 측백은 앞과 뒤가 색깔 약간 달라. 다 측백나무 요 둘 다 일본 나무인데.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현명했어요. 추석때 송편 어떻습니까? 왜? 향도 물론 좋지만은 떡이 안 묻는 거 안 붙지만은 쉬지 말라고. 그게 키포인트예요. 또 하나 옛날 시골에서 퇴비장은 만들 때는 소나발 근처는 만들지 말아라. 소나발 밑에는 낙엽이 안 썩어요. 낙엽이 안 썩으면은 지렁이가 없어. 왜? 지렁이는 부여터 먹고 사니까. 지렁이 없으면 그걸 먹고 사는 개구리 두더지가 없어. 그럼 뱀이 없습니다. 여름철 소나무 야영장 가면 모기도 없어. 옛날에 할머니들이 찬밥을 어디다 먹어냈죠? 대나무 소쿨입니다. 요즘 대나무밥 많이 나오잖아요. 경남 의령지방에 만개떡이 지금도 나와. 지금. 만개떡은 뭐냐? 거기서 보면 만개나무라고 그래. 정확한 나무 이름은 청미래의 덩굴이야. 청미래 덩굴, 덩굴생이야. 거기에 떡을 삶으면 떡이 오래가. 이건 뭔지 몰랐는데 선조들은 했는데 1936년도 러시아 과학자 토킨 박사가 규명해냈어. 모든 나무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어떤 물질을 발산한다. 그 이름을 만들었어. 피톤 치드. 피톤은 식물, 치드는 죽이다야. 선조들은 과학적으로지만 알고 썼는데 그 나무에 모든 나무 잎이 뾰족한 침엽수, 잎이 활엽수 다 나와. 침엽수가 두 배가 더 나온다고 그래. 시간상으로는 오후보다 오전이 좋아요. 계절 1년 내내 나오는데 봄, 여름은 특히 초여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초여름. 나무 중에서 들어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나무 중에서 일본 나무, 편백나무, 화백나무, 삼나무가 일본이 자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제일 많이 나와. 우나무는 가장 아까 구상나무,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순입니다. 작년 봄에 연세가 드신 부부가 오셔가지고 국립수목원에 편백나무 숲이 어디요? 예, 없습니다. 무슨 수목원에 편백나무 숲이 없냐? 맨 나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수목원에 편백나무 숲이 없냐? 예, 그 나무는 일본 나무이기 때문에 남해안 섬지방에는 잘 되는데 여기는 면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남편이 말기암 환자인데 전남 장성의 충령산에 편백나무 수목원이 유명합니다. 60년 전에 임종욱 씨는 할아버지가 나무 심었어. 수십만 평의 땅이 엄청나게 편백나무. 그때는 그걸 모르고 심은 거야. 제목으로 이렇게 자라니까. 근데 이제는 수목원으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르신 며칠 민박했다고 암이 날 정도면 세상에 모든 병 다 고치겠습니다. 집이 안양이시래요. 안양 수리산 가깝대요. 소나무 많죠 많대. 자주 가십시오. 소나무도 나오네. 약간 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아줌마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그럼 북한 땅에는 편백나무가 없네. 없다니까. 어머 어떡하나. 왜? 인터넷 가니까 북한산 피톤치드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요즘 아토피 치료를 많이 써요. 치료제는 아니야 그게. 아토피에 좋다. 아파트 세증은 많이 나옵니다. 이만큼을 샀대. 가짜 그랬어요. 가짜 아닙니다. 왜 아니냐. 남부나 일본에서 이거 감볼 속가죽이온 나무를 잘라가지고 고온의 수증기에 통과시키면 이 나무에서 기체가 나와요. 기체를 냉각 응결시키면 액체가 되는 겁니다. 어머 다행이네 그러더라고. 근데 요거는 잘 안 되는데 화백나무는 중부지방에 잘 돼. 혹시 선생님들 혹시 부모님께서 서울 경기지방에 산이 있으면 화백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앞으로 손자대가 왜 나무는 3대가 키워야 돼. 할아버지가 키우고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가꾸고 손자 녀석이 화백나무 수목원 만들면은
남해안까지 안 가고 중부지방에 수목은 산림욕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수표 떠서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 그렇다면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뭔가? 이거 인공 아닙니다. 이거 작년 3월 달에 넣은 건데 아직까지도 1년이 넘어서 3, 4, 5, 6, 7, 1년 반 됐는데 지금도 향기가 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열어보는데 지금도 왜 좀 아토피 환자들 많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한번 향기가 가만히 계셔보세요. 난다. 바람이 불면 쫙 터지는데. 난다. 선생님 맡아보세요. 소량기 맞아요. 소량기.